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싱싱하고. 겨울 제철 방어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광어, 참돔까지 썰어낸 모둠회. 살아있고 모든 게 굉장히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육회 낙지 탕탕이와 모둠 해산물. 속까지 확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매콤한 맛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아귀찜. 이 다양한 메뉴 중 대박집의 1등 공신은 바로 아구찜. 이 메인은 아구찜입니다. 아구찜.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아귀살과 아삭한 콩나물의 조화. 입안을 감싸는 중독성 있는 매콤한 맛으로 언제나 인기 만점인 아귀찜. 맛있다. 아유,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생물이. 탱탱한 아귀살에 한 번, 매콤함에 두 번 반하는 마성의 아귀찜이라는데요. 쫄깃쫄깃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면 매콤하면서도. 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귀찜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 집은 굉장히 이 아귀살이 부드럽고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밀려드는 조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덕분에 매출은 상승세라죠. 매출이 어떻게 돼요? 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와서 한번 보십시오. 궁금해요. 월 매출 기준 약 2억 2천만 원. 2억이요? 정말 대박이네요. 월 매출 2억.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은 내일 새벽 4시 30분에 인천 연안부두로 오시면 알게 됩니다. 4시 반이요? 예. 다음 날 도착한 곳은 인천에 있는 한 공판장이었는데요. 현란한 손짓과 함께 경매가 한창이었습니다. 됐다. 대박 주인장이 새벽부터 서두른 이유. 아귀찜에 냉동이 아닌 전날 잡은 싱싱한 생물 아귀를 취급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아귀가 좋은 아귀예요? 일단은 내장이 살아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고요. 안 좋은 거는 내장이 먼저 부패되기 때문에 색을 띄어요. 파란색이나 검은색이나. 속은 안 보여도 겉에 보면 이렇게 하얗고 선도가 살아있는 거를 지금 찾으러 일찍 나오는 겁니다. 신선함의 차이가 화면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러네요.